지난주 동료들과 강서 퍼스트잡 지원센터에서 개최한 네 얼굴 영화 상영회에 다녀왔어요. 발달장애를 가진 정은혜 작가의 평범한 일상이 그려진 다큐멘터리였는데요. 극중 은혜 씨의 대사가 떠오르네요. 세상에 안 예쁜 얼굴은 없어요. 영화를 보는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추해요. 안녕하세요. 강서지역 공공정보, 지역단체와 기관의 활동 소식을 전하는 강서지역 정보 플랫폼 강서정보 편의점 점장 윤성미입니다. 6월의 네 번째 강서지역 정보를 공유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직 6월인데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 삶 곳곳에서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임을 알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6월인데 경북 경산은 벌써 37도까지 오르기까지 하고 세계 각국에서도 기록적인 폭염, 기상이변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2050년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했고 우리가 살고 있는 강서구에서도 지난 4월에 2050 강서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소식은 노동 그리고 기후위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귀가 쫑긋해질 소식인데요. 강서구 노동복지센터와 강서구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대표자 회의에서 추진하는 나의 노동에 스며든 기후위기 두 번째 프로젝트 소식입니다. 노동 기후위기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책을 읽고 기후위기에 대한 수다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는 7월 세 차례에 걸쳐 네발산동에 위치한 사람과 공간에서 5일은 책 탄소사회의 종말, 12일은 책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읽고 19일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다양한 시도에 대해 편하게 수다회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해요. 날짜는 변경되지 않지만 시간대는 조정될 수 있으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전 신청을 꼭 해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주 소개해드렸던 늘푸른나무 복지관 소식 기억하시죠? 이번 주도 발달장애인 관련한 한 가지 소식을 더 전합니다. 발달장애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우리 동네 공간 찾기 시민 모니터링단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2022년 연중이며 지원 자격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주민 누구나, 활동 내용으로는 시민 모니터링단 교육, 발달장애인과 파트너 매칭, 우리 동네 공간 찾기, 활동 기간은 올해 11월까지입니다. 상세 내용은 웹자보를 참고해 주시고 문의사항은 늘푸른나무 복지관 지역복지팀 박선봉 사회복지사에게 하시면 됩니다. 장마로 인해 비, 바람, 습한 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열대야로 인해 밤잠 설치는 날이 많아져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데요. 오늘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영화 네 얼굴 은혜 씨의 대사를 나누며 마무리해볼까 해요. 모든 얼굴은 아름다워요. 세상에 안 예쁜 얼굴은 없어요. 우리는 모두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각자 각자마다의 반짝이는 장점을 발견해보는 한 주 되시길 바래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지금까지 강서정보편의점 점장 윤성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